그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그러면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그래도 저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벤틸레이션 구조가 되어 있는 메쉬 구조들이 크기 때문에 몸에서 나가는 열도 많이 나가지만 땀도 많이 나가지만 반대로 차가운 바람도 환기가 많이 돼. 윈드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몸으로.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입으면 안 되니까 유럽에 있는 대부분 팀이 한겨울 트레이닝 가게 되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쉴드라는 거를 공급을 해줍니다. 쉴드, 이게 리버풀형인데요, 지난 시즌. 굉장히 고가예요. 이런 거 20만 원이 넘으니까. 지금도 20만 원이 넘을 거예요. 뭐이 쉴드라는 거를 많이 아시죠? 쉴드라는 거 많이. 기본적인 천은 바람이나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바람이 전혀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다만 바람이 통과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몸에서 나는 열을 빼줄 수 있는 벤틸레이션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요. 보시면, 이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홀 처리를 한 벤틸레이션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겨드랑이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서 땀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만지면 축축하죠. 그러니까 더럽나 너무.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등 쪽에서 나오는 땀을 배출시킬 수 있는 벤틸레이션 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리버풀 선수들 훈련한 장면을 보면 날이 추울 때 아주 추운 날씨, 그러니까 12월, 2월 뭐 이 정도까지는 선수들 대부분이 이런 트레이닝 탑 위에다가 요런 쉴드를 입어요. 쉴드를. 그러니까 PSG 뭐 이런 팀들, 이 쉴드는 대부분 다 공급을 해줘요. 원티어, 우리나라 대표팀도 공급을 받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입는데